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 상황이 미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긴축을 하고 금리를 올리는 상황에 우리 경제가 같이 맞물려 가지고 위기 상황이 발생됐던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긴축을 시작을 하면요, 최단기가 17개월에서 3년까지 갑니다. 네. 24년도 하반기부터는 저는 뭐 부의 효과를 아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진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아래 공포가 온다 이 책의 저자이신 김효진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가장 궁금했던 게 뭐냐면 이렇게 한번 쭉 정리하셨잖아요. 내가 옛날에 알던 이런 경제학적 어떤 원리나 혹은 어떤 위기에 대한 이해와 좀 이렇게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나 금융위기 정리하면서 이건 좀 달랐다 혹은 어떤 특별한 인사이트라든가 뭐 특이점 이런 게 말씀할 수 있을 있는 부분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유, 뭐 워낙 전문가라 그 내용 질문 내용도 굉장히 예리하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우리나라는 경제 위기가 네. 이제 경제 구성 요소들 간에 보통 균형 상태라는 얘기를 그렇죠. 하는데 네. 그 균형이 무너졌을 때를 경제 위기라는 그렇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네. 경제 위기가 8번 정도 있었고요. 네. 또 금융 시스템에만 문제가 있었고 물론 네. 경제 시스템까지는 전이가 안 되고 바로 직전 단계까지 있었던 금융위기 사항이 7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경제위기는 대부분이 한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 두 가지 특징이 내부 요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 실기, 그 당시에 또 미국의 어떤 자본주의의 뭐 신자유주의라든가 이런 이데올로기에 관련된 환상의 빠져가지고 좀 정책 실기한 것 부분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인플레이션이 당시에 굉장히 올라갔었고 그 당시에도 또 금리를 인상하면서 긴축을 진행하는 와중에 어떤 경기 침체나 위기 상황이 미국이나 전 세계가 같이 오면서 한국도 동시에 위기 상황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또 하나 분명한 거는 우리나라 8번의 위기 중에 6번의 위기가 대부분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면서 네. 위기가 상승 효과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신문에 봤더니 뭐 전문가 분이 한 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우리나라 다가올 경제 위기는 월가 분들이랑 인적 네트워크를 잘 형성을 해야지만 경제 위기를 앞으로 우리가 대응을 잘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아주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고요. 사실 경제 위기는 또 우리나라 경제 역사를 이해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어떤 우리의 내부 문제점도 있지만 어떤 국제적인 조류 또 외국의 금융 시스템의 흐름 또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황 경기 침체 위기 상황과 항상 동조화해서 같이 움직이는 게 아주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우선 이런 주제로 먼저 깊게 얘기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8번의 경제 위기 속에서 경제 플레이들이 있잖아요. 예, 하나는 예. 정부가 있고 예. 기업이 있고 개인이 있잖아요. 예. 정부 측면에서 어떤 실기했던 위기 하나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기업 측면에서 뭐 대응이 안 돼서 더 깊어졌다든가 혹은 개인들이 또 어떤 구석에서 배워야 될 뭐 교훈 이렇게 세 가지로 지금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8번의 경제 위기에서 혹시 뭐 대한민국의 정부가 네. 어떤 정책 실기 때문에 일어났다 혹은 더 가속화시켰던 위기가 있었나요? 아 예, 네. 정말 예리한 지적이신 것 같은데 네. 사실 우리나라가 8번의 경제 위기가 있었지만 네. 경제 위기는 일종의 또 정화 효과를 통해 가지고 맞습니다. 우리 경제 시스템이 굉장히 상승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적도 그렇죠. 있습니다. 물론 고통도 굉장히 심했고요. 네. 이제 비근한 예가 1950년도부터 1970년도, 1980년도 위기 사항까지는 거의 내용들이 반복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그 당시 위기 사항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출이 감소하고 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투자가 중복되고 또 기업이 생산성 향상이나 연구개발보다는 뭔가 이렇게 은행 융자라든가 이런 금융을 통해 가지고 기업이
이제 계속 이제 성장을 지속하는 형태로 그렇죠. 되다 보니까 네.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이 개선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책이 그 당시에 금융대책이 나왔지만 실제 80년대 위기까지도 정부는 대부분 금융지원 정책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자본주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견제와 균형이고 투명성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상호 견제 메커니즘이 정착이 돼야 되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네. 기업들도 생산성 향상이나 연구개발에 집중을 해야 되고, 사실 이런 획기적으로 전환이 됐던 거는 우리 금융시스템이나 경제시스템이 안정화됐던 거는 사실은 1997년도 IMF를 전후해서 사실 그런 내부적인 정착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7년도 IMF 위기에는 우리 그 당시에 정부라던가 아니면 우리 정책 담당자들이 많은 실기를 한 것도 사실입니다. 분명한 건그 당시에 지도자 김영삼 대통령께서 OECD의 선진국 클럽이라는 OECD에 가입하고 싶어서 너무 짧고 단기간에 외환시장을 개방했던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외환시장이 개방되면서 단기 자금들이 엄청나게 몰려왔고요. 그 단기 자금을 끌어다가 장기 시설 투자에 하다 보니까 유동성이 굉장히 악화되고, 네. 실제 론스타 같은 경우도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 금융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외국계 자본, 외국계 금융회사나 외국계 자본이 한두 개는 와야 된다. 들어와야지만 어느 정도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이 성장되고, 커갈 수 있다라는 그 환상, 또 신자유주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게 아니고 월가 속성이라든가 신자유주의에 대한 속성을 이해하기보다는 막연하게 시장을 개방하고 그 규제를 개혁하는 것 자체가 뭔가 선진화된다는 환상에 빠져가지고 네. 어떤 극심한 이제 규제 개혁과 또 실질적인 어떤 당시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통찰력이나 인사이트 없이 네. 아주 위기 발생을 단편적으로만 바라보면서 해결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거든요. 당시 우리나라 네. 사람들이 너무나 고통도 많이 겪었고, 어려움도 겪었고, 뭐 정말 위에 그 아버지 세대들, 당시의 중장년층 세대들은 그렇죠. 엄청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그 당시에 분명한 정책 실기들이 있었고요. 론스타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론스타의 최대 주주가 IMF, 월드뱅크 네, 국제기구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 이제 물론 금융대주주들, 뭐 미국의 은행, 보험사들, 또 텍사스 석유자본까지 들어가 있는데, 실제 우리가 구조조정을 받으면서 IMF는 우리를 들여다보면서 론스타를 지원했던 지금 결과가 나온 네. 거거든요. 이런 상황들은 굉장히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확실한 건 우리가 생산성 향상이라든가 연구개발, 상호 견제 메커니즘을 우리가 정착시킨 거, 또 네. 기업도 투명성이 중요하고 정부도 투명성이 중요하다는 걸 인식한 거는 정말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렇죠. 당시에 그러니까 김대중 그 정부가 예. 그 외환위기 그 사실 그 당시에 수습 정부로 역할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구조조정도 칼처럼 진행해서 오늘날 또 대한민국 경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지금 온다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그 말은 아직은 이게 경제 위기 우리가 지금 리세션, 경제 침체, 그다음에 위기잖아요. 불황인데 지금 불황이 올 거라고 확신해서 이 책을 쓰신가요? 아니면 지금 현재 지금 상황은 어떤 지금 현재 우리 시점 2022년 지금 하반기로 접어들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온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표현하신 건가요? 어떻게 지금 상황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현재. 일단 네. 저희 경제 위기의 역사를 보면 10년 주기로 계속 위기가 왔었거든요. 그렇죠. 경기 변동 예, 이런 경기 순환 사이클. 근데 요번에 사실 올 시즌은 맞습니다. 사이클은 맞는데 10년.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우리가 고려할 게 이제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 상황이. 왜냐하면 돈이 너무 많이 풀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돈이 너무 유동성이 너무 인플레이션이 많은 심하고요. 예. 물론 이제 중국의 공급망 마비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미국을 다녀왔는데
정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에 갔더니 제가 그 뉴욕이랑 애틀란타를 두 군데를 갔다 왔는데 뉴욕은 제가 한 7번을 갔습니다. 7번을 갔는데 또한 2, 2달 정도 거주도 했었고요. 근데 네. 이제 뉴욕에 사람이 그렇게 많은 적은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타임스퀘어는 말할 것도 없고 월가나 기본 곳곳에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 많아가지고 거리를 걸을 수가 없을 정도로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코로나로 이렇게 사람들이 여행이 제한이 되고 이러던 것이 지금 욕구가 폭발하는 거죠. 폭발하다 예. 보니까 모든 분들이 외국에서도 많이 몰려오신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었고 두 번째는 애틀란타에 이제 뭐 마트나 타켓 같은 데 가보면 아직도 공급망이 마비가 돼가지고 이 식료품은 상관이 없는데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이 매장에 채워지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대부분이 제가 보기엔 중국제가 많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아서 딱 보고 느낀 건 인플레이션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고용도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욕구가 이제 분출이 되다 보니까 그 욕구 분출에 따라서 수요는 많이 늘어나는데 돈도 많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근데 뭐 공급망도 마비돼 있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말이 하잖아요. 지금 뭐 불과 2년 동안 푸른 돈이 과거 100년보다 푸른 돈보다 더 많다. 맞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위기 상황인데 그래서 이런 위기 상황에서 과거의 우리 역사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미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긴축을 하고 금리를 올리는 상황에 우리 경제가 같이 맞물려가지고 위기 상황이 발생됐던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미국도 긴축과 금리를 올리는 상황에서 30% 정도는 심각한 경제 위기로 전이가 됐습니다. 근데 그러면 과거를 봤을 때 지금과 같이 유동성이 풀린 적이 있냐 이거죠. 지금은 정말 겪어보지 못한 유동성이 뒤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잡히지 않는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 상황인데 이 연준도 고민이 많겠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경제 위기 경험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였는데 1%에서 5.25%까지 2년 동안 올리다 보니까 경기 침체로 그러니까 부동산 거품이 빠지면서 빠지면서 이제 경기 침체, 경제 위기,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5.25%가 맥시멈인데 그러다 보니 이제 천천히 너무 올리면 이게 또 기대 인플레이션을 자극해가지고 이건 인플레이를 더 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러니까 이건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행이나 우리 각국의 중앙은행이 가지는 공통적인 딜레머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의 위기 상황이 보통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긴축을 시작을 하면요. 금리 인상을 시작되면 최단기가 17개월에서 3년까지 갑니다. 3년까지 지금 역대로. 그렇죠. 예, 3년 이후에 1, 2년 후에 버블이 붕괴가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지금 저희가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상된 지 지금 몇 달이 안된 상황입니다. 그럼 앞으로 얼마를 갈 거냐, 이게. 그러면 두 가지 제가 이어서 질문해 볼게요. 첫째,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까 이머징 국가들은 아까 말씀하신 긴축 발작이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긴축 발작이라는 거는 돈이 쏙 빠져나가는 상황을 말합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 봐. 그래서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같이 올리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 IMF 때 아까 김영삼 대통령이 그런 정책 때문에 돈이 단기 자본이 들어오면서 한 번이가 들어오면서 쏙 빠져나면서 샥이 왔고 그게 결국 뒤에 위기로 촉발하는 계기가 됐는데요. 그러면 그 경험을 한국은행도 지금 많이 배웠고 지금 그런 일이 없게 할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가 경험한 한국은 중국도 외환 관리를 엄청 세게 하거든요. 근데 한국이 못지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한국도 외환 관리가 되게 세거든요. 그래서 그럼 그때에 비해서 지금 또 한국은행 마침 계시잖아요. 파견되셔서 그러면 지금 미국이 막 금리를 지금 뭐 빅스텝으로 올리는 상황에 한국이 들어온 자본들은 한국도 따라서 올리니까 덜 나가고 있나요? 지금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뭐 우리가 외환 체계가 되게 강화됐다고 하는데 이제 실제 외환 제도 자체는 굉장히 자유로화가 됐고요. 외환에 대한 모니터링은 물론 이제 저희가 타이트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 5만 불 이상 외국에 송금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저희가
다 이제 보호가 돼야 돼요. 보고하도록 되어 있을 뿐이고, 네. 실제 외환에 대한 규제라든가 통제는 거의 안 하고 선진국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체계는. 근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환, 지금은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에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주식, 미국 네, 주식이라든가 미국의 여러 그렇죠. 가지 예. ETF라든가 이런 쪽에 자유스럽게 투자도 가능하고요. 자본 흐름이 가능한데, 자본이 이동이 가능한데, 실제 이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리를 올리는데, 지금 선진국들 중에서는 금리를 쉽게 못 올리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뭐 유럽이라든가 네,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우리는 미국과 유사하게 같이 올리고 있습니다. 네. 외려 한국 경제는 단단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금리를 선진국 중에 못 올리는 국가들은 경제 펀더멘털이 안 좋은 거거든요. 지금은 왜 오히려. 네. 그래서 물론 우리나라도 문제는 있습니다. 가계부채 문제 한 1800조 정도 되는 가계부채 문제들. 또 거기다 개인사업자 부채까지 하면 한 2100조 정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기업들 중에 세계적인 기업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경제 펀더멘털은 그 어느 때보다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럼 지금 환율이 사실 옛날 같으면 1달러 환율이 1,300 넘어가 위기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막1,350막 이렇게 한데 이거는 위기라고 별로 크게 보지 않는 상황인 거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어려운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지금 나쁜 건 맞습니다. 무역 수지가 5개월 이상 연속 적자. 예. 적자였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소비자 물가도 6.3% 정도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은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경상 수지는 흑자입니다. 네, 6월까지 맞습니다. 예. 56억 불 정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 경상 수지는 잘 아시겠지만, 국제 수지는 양호한 예, 거죠. 무역 수지 말고 무역 외 수지, 뭐 이자 소득이나 배당 이런 것들, 외국에 우리가 투자된 그 이자 배당 소득 이런 것들 포함하면 경상 수지는 아직 흑자거든요. 50 단기 외채는 어때요? 단기 외채 관리도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데 안정적, 그렇게 나쁘지 나 않습니다. 단기 단기 외채. 외채도. 왜냐하면 그런 상황인데, 중요한 거는 소비자 물가는 여전히 높고요. 그리고 우리 주력 상품인 뭐 반도체라든가 이런 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은 분명하고요. 물론 자동차라든가 뭐 에너지 쪽은 수출이 늘고 있지만 분명하게 위기 상황은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중국보다도 수출 의존도가 훨씬 그렇죠. 높은 상황입니다. 훨씬 높죠. 그런데 첫 번째 우리가 수출이 가장 많은 이제 중국 시장, 또 그다음 요즘은 아세안이 더 크고요. 미국이 3위지만 결국은 미국 시장을 중국도 아세안도 미국 시장을 상대로 수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1, 2, 3위가 다 미국 시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이 세계의 큰 번역이 지금 미국은 기술적으로 경기 침체에 이미 들어갔고요. 2분기 그렇죠. 이상 마이너스 성장이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세계 번역이 지금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경제도 향후에 그렇게 좋지 전망이 않다. 좋지 전망이 않은 좋지 않은 거죠. 상황이다. 그래서 분명한 거는, 저희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과거에 그 위기 상황을 기회로 해서 뭔가 이렇게 도약을 했던 게 분명하고 하고요. 그렇죠. IMF도 있었고요. 또 2008년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저희가 3개월 동안에 외환이 달러가 460억 불이 빠져나갔고, 또 환율이 1,500원대까지 올라갔고, 그때 이제 중소 조선사라던가 건설사들이 막 부도도 그렇죠. 있었거든요. 위험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빨리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기준금리를 내리고 이런 것들은 국제공조화에 같이 일어나는 것들이 있지만, 그 중소조선사라든가 건설사는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빨리 진행을 했거든요. 채권단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미 그런 경험을 IMF 때 우리가 너무 많이 겪어가지고, 그래서 사실 그런 경험이 무시 못하거든요. 이런 경험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실이 났을 때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빨리 가동시키고, 또 그게 정부가 나서기보다는 채권단, 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결국은 시장의 조정 메커니즘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경험이 우리나라는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위기나 경기 침체 상황에서 우리 한국 경제도 상당히 국제 흐름과 미국의 금융 시스템, 또 세계적인 국제적인 경제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하에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리스크 관리만 안정적으로 한다면 뭐 크게 위기상은 빠지진 않지만 확률은 자유화가 어느 정도 되고 나서 금융 자유화가 되고 나서 외환 자유화가 되고 나서 여섯 개 정권의 환율의 최고점의 평균이 1438원입니다. 예. 네. 물론 이제 최저 평균의 변동의 변동폭이 크기. 한 400원 정도 되는데 네. 우리가 환율이 항상 1100원대, 뭐 900원대만 있었던 게 아니고 여섯 개 정권이 평균적으로 최대 환율이 1438원까지 항상 유지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환율이 뭐 물론 그 이제 정도까지는 네, 올라갈 좀 수밖에 네.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3대 수출 지역이 뭐 중국, 그리고 미국, 유럽 경제가 지금 다 굉장히 지금 안 좋잖아요. 지금 한국 수출 경제다 보니까 국제 정세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위기가 한국 이런 국제 정세의 급한 변화에 따라서 위기가 국내로 어떤 촉발 원인이 된다면 한국이 어느 취약점이 딱 거기에 노출이 될것 같은데요. 그 취약점을 뭘로 보세요? 시작이 된다고 우리가 가설을 했을 때, 만약에 정부 대응이 되는 게 제대로 안 돼서 어떤 위기 촉발이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게 뭐 부동산 경제일 수도 있고요. 뭐 어떤 은행들이 뭐 위기 들 수도 있고 이런데, 가장 취약한 점을 뭘로 보세요? 현재 한국 경제의 가장 취약점. 물론 이제 되게 예리한 질문이시고요. 그러니까 경제 위기는 보면 대부분 그 시발점이 미국의 금리 인상이 그렇죠. 시발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IMF도 사실 처음 시발점은 1994년부터 6년도 미국의 금리 인상이 시발점이었거든요. 3%에서 6%로 금리를 올리니까 95년도에 바로 다음에 그 동아시아, 그러니까 아시아 경제 위기, 태국,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위기가 오고 97년도에 아시아, 그러니까 한국, 뭐 동유럽, 러시아 위기까지 전이가 됐고 그래서 그 시발점이지만 각 나라의 내부 문제점들이 결합이 돼서 증폭이 되는 효과가 그렇죠. 나타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번에도 분명히 내부 문제점들이 증폭이 될 겁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든 그럼 간에. 한국은 어떤 내부 예, 문제? 그래서 그 문제를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우리 뇌관이 될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는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가계부채겠죠. 예, 가계부채. 가계부채가 1800조 정도 되는 가계부채가 물론 이제 거기에 개인사업자 대출까지 합치면 2100조 정도까지 되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이제 부동산 문제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부동산 버블이 경제 위기에서 어떤 기폭제가 되고 상승 효과를 만든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6.25 전쟁 때 1950년대, 그 1959년도에 4.19, 5.16 혁명 때그 정치적 격변기 두 번의 위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여섯 번의 경제 위기에 부동산 거품이 빠지면서 경제 위기가 폭발되고 이제 이런 효과를 분명히 거뒀습니다. 그래서 그두 가지 위기상 분명히 우리 위기상의 상승 효과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보통 위기상을 오기 전에 리스크 관리를 통해 가지고 가계부채를 여러 가지 정책, 뭐 금융정책이라든가 재정정책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뭐 가계대출이 많거나 개인사업자 부채 대출을 이전을 해야 되겠죠. 완화할 수 있는 정책들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되고요. 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LTV나 DTI가 과거에 비해 가지고 많이 저희가 강화를 시켜 놔 가지고 뭐 예를 들면 투기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뭐 굉장히 DTI나 LTV 비율을 낮게, 낮게 유지를 해서 미리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대응한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당시 기준으로 LTV나 DTI를 맞춘다 하더라도 워낙 많은 대출이 있을 경우에는 어떤 자산 거품이 빠지면서 보통 이제 부동산은 이 군집행이라는 그렇죠.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한 곳이 어떤 정보 비대칭 그렇죠. 상황에서 누군가 팔기 시작하면 따라서 쭉 팔아 그렇죠. 버리는 그 군집 행위가 예, 일어나죠. 그래서 그게
또 하나 가격의 조정 메커니즘이 전혀 움직이지 그렇죠. 않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수요가 줄면 거기에 따라서 수요에 따라서 공급 뭐 공급이 늘고 여러 가지 균형이 맞춰져야 되는데 이 수요가 늘면 같이 투기 세력도 쫓아가서 수요가 주는 게 아니라 투기가 다시 배당이 되는 그렇죠. 이런 가격 조정 메커니즘이 전혀 작동이 안 되는 특징을 갖고 있잖아요, 부동산. 네. 그래서 그런 쪽이 항상 우리나라 경제 위기에 어떤 상승 효과를 좌우했기 때문에 지금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분명한 건 부동산이 LTV나 DTI의 비율은 낮지만 네. 워낙 자산 가치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상황에서 보니까 대출을 해줬기 대출 때문에, 네. 자체가 커 있는 그렇죠.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죠. 전세자금 대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1800조 가계 부채라고 하면 금리를 1% 올려도 이자만 지금 18조 추가 내야 되니까 가계들이 부담이 굉장히 커질 거고 그러면서 소비가 위축이 될것 같고요. 부동산 대출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깜짝 놀랐는데 한국의 저축은행들이 PF, Project Financing이잖아요. PF 대출이 상당 부분이 거의 7, 80%, 심지어 어떤 은행은 90%까지 다 부동산 대출이더라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자산이 높은 단계에서 거기 뭐 50%를 프라이싱해서 해줬다 해도 가격이 만약에 50% 이하로 떨어지면 그 자체가 부실이 되기 때문에 저는 금리를 지금처럼 미국 따라 계속 올리다 보면 그게 어쩌면 이 저축은행 같은 이런 주로 부동산 대출에 의존해오던 이런 금융기관들이 또한 번의 이 가장 어려운 위기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모니터링 혹은 정부 기관은 지금 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네, 어느 정도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책에서도 썼지만, 네. 이런 와중에 가장 중요한 건 가계가 되든 기업이 되든 정부가 되든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렇죠. 과거에는 뭐 조기 경보라 그래가지고 경기 침체나 경제 위기가 상당히 진행하고 나서 이게 위기냐라고 파악하면 이미 이만큼 왔는데 뭐 맞아요. 손실률 뭐그 연체율 같은 연체가 상당히 진행되고 이제 다뭐 어려운 상황에 이거 위기 상황을 앓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 아무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은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는 아직 경기 침체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초기 상태니까 그렇죠. 빨리 가계가 되든 개인이 되든 뭐 기업이 되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정부도 이제 일부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존재하는 거는 뭐 단기 대출이라든가 또 아까 얘기한 영끌족들 여러 가지 뭐 대출을 경감하는 조치들을 금융이라든가 재정정책을 통해서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존재하는 것들도 있고 개인 사업자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들을 어떤 일회성으로 끝나야 되는 게 아니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경기 침체는 종이 달러 기반으로서는 이런 경기가 확장되고 침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오고 또 긴축을 통해서 경기 침체가 오고 이게 거의 반복되고 주기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심화되지 않게끔 적정하게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정부 같은 경우에도 뭐 단기 외채라든가 또 국가 부채, 또 기업들 부채, 가계 부채, 또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외환 보유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점검하면서 계속 일부는 지금 하고 있고요. 물론 좀더 체계적으로 뭐 이런 뭐 이렇게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또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고 저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단순하게 리스크 관리만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구성하고 대책을 만들어서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보자. 네. 지금 더더욱 투자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신성장 동력도 발굴을 해야 되고 그렇죠. 연구개발도 해야 되고 예. 지금 생산성이 없는 부분은 과감히 조정도 그렇죠. 필요하고 이런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해서 지금은 웅크리면서 실력을 닦는 단계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 가계, 기업, 정부가 다 마찬가지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으면은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준비를 계속 하다 보면 요번 위기 상황이나 침체 상황을 어느 나라보다도 정말 안정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면, 뭐, 재계도
그렇게 강조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위기라는 거는 기회를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나 혹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신성장 산업의 이런 성장을 바라보는 기업 투자자 기업의 입장에서라든지 이게 기회로 삼으려면 어떤 흐름의 판단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보통 미국에서 금리 인상 주기 들어가면 그게 좀 시차가 있으니까 17개월에서 아까 36개월 정도로 그게 결국 경제 침체로 이렇게 반영이 되는 그 타이밍을 말씀해 주시는데 내년 정도에 굉장히 좋은 그 진입 시점 혹은 뭐 투자 시점으로 혹은 보시고 계시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대충 언제로 보세요? 이게 지금 온다. 침체 지난 위기잖아요. 이거 다시 회복하는 단계로 갈 텐데 그게가 지금 시간 타임 구간을 어떻게 보세요? 뭐 시점 판단은 불가능하겠지만 뭐 지금부터 뭐 앞으로 이 스토리 되려면 내년에도 별로 안 좋다라는 건데 사실상 그런 거잖아요. 지금 보시면 그렇게 보시는 건지 아니면 골드만삭스가 말한 것처럼 내년에 최고의 뭐 주식시장 호황기가 온다라는 표현을 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시점에 대한 판단이 되게 중요하고 흐름에 대한 판단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예리한, 정말 예리한 지적이시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궁금해서요. 투자는, 물론 이제 종목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투자처도 중요하고, 포트폴리오도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데, 사실 하나하나에 대한 거는 뭔가 분석도 필요하고,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이런 케이스 바이 것들이 케이스죠. 필요한 건데, 경제의 흐름을 파악하는 게 그렇죠. 가장 중요할 거라고 그렇죠. 보여집니다. 특히 우리 같이 개인적인 맞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시간이나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투자를 할때 경제 흐름이 어느 사이클로 넘어가냐.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경기 확장기가 어느 때올 거냐가 제일 중요하고 그것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확장기가 오면 아무거나 사도 올 자산 효과나 부의 효과가 나타나기 다 때문에 올라가죠. 그냥 아무거나 그냥 사도 올라갈 확률이 수밖에 없는 높죠. 상황이다 보니까 그냥 10개 분산 투자만 하면 되니까 이제 그 관계 그런 상황을 제가 보기엔 최소한 24년은 돼야 된다. 내년까지 24년. 골드만삭스는 항상 긍정적으로만 보고 있는 대표적인 투자 은행인데 24년 24년. 저부터는 봐야 된다. 최소한 뭐좀 전환점이 이렇게 올것 전환점이 같다. 오는 상황이고 그 전까지는 어느 정도 준비하고 실력을 쌓고 리스크 관리를 좀더 리서치하고, 리서치하고 공부도 하셔야 됩니다. 그거 공부도 많이 당연하죠. 하셔야 되고 뭐 이렇게 하는 단계고 그래서 경제 공부도 많이 하시고 참고로 뭐 역사책은 많이 보시더라고요. 역사를 모르는 민족이나 국가는 없다고 해서 역사책은 보시면서 경제 역사를 제대로 모르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책이 의미가 있는 것 그래서 같습니다. 이 경제 위기를 역사를 모르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갈 건지 저 제가 쓴 책에는 우리나라 역사만 얘기한 게 아니라 세계 경제 역사를 같이 이렇게 연결시켰기 맞습니다. 때문에 좀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면서 공부도 많이 하시면서 실제 준비하고 실력을 쌓은 단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24년부터는 분명히 좋은 기회가 오고요. 그렇게 해서 리스크 관리를 통해서 만든 안전자산이랑 현금을 24년도 하반기부터는 저는 뭐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때 보면 부의 효과를 아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너무 우울해할 필요도 없다. 좋은 너무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오늘은 알의 공포가 온다. 김효신 박사님을 모시고 경제 위기와 금융 위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밝은 마음으로 이성적으로 지금의 경제 상황을 바라보면서 합리적인 투자 의사결정을 하면 좋겠습니다.